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화양연화라고 하죠. 제 인생의 화양연화는 아무래도 데뷔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나요? 오늘은 온 국민이 열광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오늘은 한일 월드컵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간 2002년 2002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한껏 들떠있던 그때 귀엽고 앳된 비주얼에 호소력 짙은 반전 보컬로 온 국민을 사로잡았던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아티스트 별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랜만이에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대한민국. 네. 2002년은 그렇죠. 2002년은 뭐 잊을 수 없는 저희 씨한테는 네, 더블로 잊을 수 없네요. 아, 정말 잊을 수 없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월드컵은 네. 진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월드컵 딱 끝나자마자 제가 데뷔를 했는데요. 네. 저의 아직도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은 데뷔를 앞두고 이제 곡들을 받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한참 이제 그 경기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예. 이때는 전 온 국민이 다 온 나라가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거의 미쳐 있었잖아요. 막 지금 열광으로. 뭐 자료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그 네. 장례식장인데 테레비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는 소리 지르고 뭐 그 지하철역 막 지붕에 올라가고 난리 다녔어요. 아. 근데 저도 그때 사실은 목을 참 아껴야 할 시기에. 아, 그렇네. 그 거리 응원에 몸소 대학교 1학년 얼마나 20살 딱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금 열정이 부합니까. 예, 예. 본분을 잊고 거리 응원을 나갑니다. 음흠. 목이 쉽니다. 어허. 녹음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와요. 음흠. 이제 많이 혼났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 와중에도 데뷔를 할 거냐 말 거냐. 아, 그 와중에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네요. 네. 그걸 또 혼내시는 그렇죠. 분이 계셨네. 근데 자기들도 목 다 쉬었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2002년으로 네.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요즘에는 이 사람들 간의 거리도 너무 많이 둬야 되고. 아, 쉬워요. 네, 모일 수가 없는 이 상황과는 극반대 상황이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다 껴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술값 내주고. 어깨 동무하고. 네. 야, 야! 갑자기. 야야야야. 대한민국 외치면 크락션들을 그렇게 다 똑같이 울리고. 다 친구였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밀접도가 높았던 지금과의 상황은 정말 그립네요. 정반대였던 그 상황이 너무 그리워서 그립다, 진짜. 그 상황으로 또 2002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별씨 이야기를 해보면 12월 32일 이 데뷔곡 2002년에 아무도 이 월드컵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 여운을 싹 없애주면서 네. 예, 이 노래가 엄청 사랑받습니다. 이 곡이 벌써 18년 전 노래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라디오나 방송에서 이 12월 32일은 이게 빠짐없이 나와요. 아직도 저 연말이면 사실 귀여워라는 곡도 참 저에게 효자곡이지만 사실 원조 효자곡은 12월 32일 때문에 제가 연말에 아직도 행사를 맞아요. 또 많은 방송에서 그 왜 보신각 종 이제 울리고 이럴 때 네네. 이제 야외에서 추위에 떨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아, 그렇네. 진짜 맞아요. 그리고 뭐 군인들 이제 남성분들 군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곡으로 32일 그렇죠. 나는 12월 언제 30일. 제대를 해야 되냐. 내년이 와야 내가 제대를 하는데 그렇죠. 계속 32일이었으면 33일이었으면 계속 하니까 그렇죠. 얄미운 거야. 뭔가 내년에 뭔가 큰 어떤 그런 일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혼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취업이라든지 새해를 기다리는 포부가 크신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얄미운 곡이죠. 얄미운 곡이었죠. 네. 발라드가 사실은 2000년대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발라드가 강세의 장르였습니다. 근데 2002년 때는 발라드 가수의 무덤이라고 무덤이었어요 진짜 할 정도로 실제로 월드컵의 그 에너지가 너무 예 과했기 때문에 이 차분한 발라드 슬픈 발라드가 잘 안 됐어요. 실제로 12월 32일 제가 첫 이 곡으로 데뷔하고 정말 단시간에 감사하게 1위를 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랑 1위 후보였던 분이 누군지 누구예요? 싸이 씨였습니다. 그래, 싸이 씨가 2002년에 예, 살아남은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싸이 씨가 그때 챔피언이었나? 그렇지. 네. 응원송 불렀던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기대도 안 했고요.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그 싸이 씨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 신인이었고 1위를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그게 나중에 이렇게 팬분들이 짤처럼 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막 속눈썹이 막 다 떨어졌죠. 광대뼈에 막 붙고 막. 자, 2002년에 만들어진 명곡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이기 때문에 월드컵의 힘을 이겨내고 명곡들을 또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네. 2002년에 별시의 노래가 또 사랑을 받았고요. 아, 근데 진짜 그때 정말 이 뭔가 발라드 가수로서 이게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한 겁니다. 예, 발라드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표곡 하면은 어떤 노래들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뭐 2002년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라드보다도 댄스곡이 좀 많이 강세였던 것 같아요. 흥이 넘쳤던 해였기 때문에 리스트들을 지금 쫙 받아봤는데 발라드도 꽤 많네. 꽤 많네요. 역시 발라드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진짜 명곡 이 곡들이 2002년에 나왔다고요? 정말? 진짜? 보고 싶다가 김범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니 넌 감동이었어도 2002년. 어머. 세상에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 이수영 라라라. 아 라라라 이것도 2002년. 아 너 저 기억나. 나 너무 흥분했나요? 네네. 너무 옛날 생각나서 휘성 안 되나요? 이것도 데뷔 직전에 제가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이야, 이 노래는 근데 사실 그 월드컵 전이었죠. 전이죠. 예, 월드컵 전이라서 전 겨울에 살아남은 발라드들이 2002년에 들어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 끝날 때쯤에 이제 별시의 노래가 그러네요.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기찬 선배의 감기. 제가 맞아. 감기가 제 뒤에 나왔거든요. 12월 32일 뒤에 나왔는데 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내려왔네. 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기찬 오빠 안 좋아해. 아, 이 기찬 형님. 아. 그냥 다음 연도에 나와도 1월이나 2월에 나와도 되는데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분 때문에 제가 가수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누구요? JK 김동국. 아 진짜? 미련한 사랑. 알고 있지만 이 노래 아시죠? 이분의 앨범 안에 그녀를 위해란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뭐 I could say I love you. It hurts me deep in my heart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 녹화가 되는 길거리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 동영상 때문에 제가 스카웃 됐어요. 그 영상을 당시에 이제 작사가이신 하혜룡 작사가님의 친동생이 PC방을 하셨어요. 어머머머 그분이 PC방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안 했으면 저는 없어요. 만화방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그럼 없었죠. PC만 하셨는데 이제 쉬는 동안 그게 하도 핫하니까 운명이었네. 보시다가 저를 발견하시고 소개로 데이가 됐습니다. 네. 발라드가 아닌 장르는 저 이게 또 눈에 띄네요. 네. 유행가 신나는 노래. 아 이게 이때구나. 정말 트로트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트로트가 사실은 대세고 뭐 차트에도 이제 뭐 있는 게 신기한 게 아닌데. 네. 이때는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뭐 몇 명 그 선배님들이 다 하셨을 때였어요. 다 그냥 예, 쓰러 가실 때 독식하셨을 때. 네, 상대관 네. 선배님의 유행가 자두. 야 대화가 필요해가 또 있대네요. 우리 김덕은 씨 또 저랑 또 친한데 아, 지금 그렇네요, 제가 사실 그 TMI인데 네. 개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가면 시키잖아. 우리 때는 막 시키잖아. 하나씩 시키면 뭐 모창 이런 거 하면은 제 유일하게 자두 성대모사를 친하기도 했고 지금 돼요? 많이 변했어 서로 사랑한 짓도 있다 요거를 조금 아픈 어느덧 10개월 조금 아프거나 좀 과장되게 해야 돼요. 원래 80세 정도 됐을 때 이게 성대모사라는 거는요 네. 원래 정말 똑같지 않을 거면 포인트만 살리는 거죠. 포인트만 맛깔나게 일본은 얼굴 이렇게 자 별씨 조심히 가시고요. 이제 끝났어요. 별씨요? 아, 별씨. 별씨 누구? 별씨. 아, 죄송하지만 발음을 2주간 함께했는데 별씨라니요.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너무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간만에 어른과 길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성인과 어떤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질 않아요. 네네. 네, 일방적으로 밥 먹어, 가서 씻어, 옷 갈아입어, 요런 하지마! 네, 뭐 그런 대화가 저의 주로 대화였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힐링됐고 너무 네. 힘받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발라드 민족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별씨의 인사로 여러분들과 안녕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